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바로 비장의 그날 천하의 만찰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고마운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게 춤을 가르쳐 주셨던 춤선생님을 제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찾아가는 길이에요. 따라오시죠. 유부 초밥 이거랑 이거 봐. 또 이것만 먹을 순 없으니까. 뭐야, 도시락통 이렇게 비싸? 과연 현승이의 천원의 만찬은 어떻게 탄생할까? 천원의 만찬을 벗어나서 무려 15배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15,480원. 네,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초밥을 만들겠습니다. 자, 비벼봅니다. 이제 주먹밥은 만드는 거 옆에서 몇 번 봤는데 그냥 쉬워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지금 손이 긴장해가지고 뭐든지 쉬운 건 없구나 싶어요. 지금 유부 피안기당 밥의 양은 23.5g! 이게 23.5g. 23.5g. 잠깐만요.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분명히 주변에서 이게 가장 쉽다고들 이걸 추천해주는데 주먹밥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23.5g의 유부초밥. 괜찮죠? 자! 15,480원이 만찬 완성! 지금 이곳이 제가 맨날 먹고 자고 연습하던 곳인데요. 바로 이곳에 그 형이 기다리고 계세요. 형, 연습 중이세요? 아, 저 지금 연습실 앞에 레제르바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앉아있거든요. 지금 나오신대요. 긴장돼. 5, 4, 3, 2, 1. 형, 안녕하세요. 네. 빅뱅 형들이랑 같이 연습을 하고 나서 좀 아쉽게도 제가 나오게 됐고 한 1년 동안 제가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이상 내가 더 이상 방황하면 안 되겠다. 저 혼자 마음을 잡고 형이 생각나가지고 다행히 핸드폰에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연습실을 좀 써도 될까요? 형 여쭤봤는데 흔쾌히 제 사정을 아시니까 흔쾌히 허락해 주시고 저를 가르쳐 주시고 재워주시고 하셨던 분인데 제 개인적인 촬영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냥 제가 사실 자주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더더욱이 자주 못 올 것 같아서 근데 또 형한테 빈손으로 오긴 그러니까 제가 바로 15,480원의 만찬을 준비해왔습니다. 뭐냐 또 이거 또 깜짝 놀라게. 야, 네가 만든 거야? 제가 만들었죠.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진짜 이런 거 처음 만들어 보는데. 요리 못하잖아. 잘 먹자. 나도 찾아와 준 게 되게 고맙죠. 아직까지 잊지 않고 대부분 연습 열심히 했다 다른 데로 가면은 잊기 마련인데 그래도 고맙다고 잘 찾아와 준 게 그게 그냥 고마워요 저도. 네, 앞으로 형과 저와의 인연이 어떻게 더 나아갈지 저 기대되고 이렇게 형한테 저도 왔다는 게 기쁩니다. 다시 한번 훈투더훈. 항상 옛 생각 힘들 때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 형승아. 힘들 때 많은 도움을 줬던 고마운 형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현승이의 훈훈한 하루였다. 예, 형. 형, 저 지금 여기 거기 떡볶이 거기요. 아, 형. 네. 형 어디예요? 여기 저 바로 여기야. 휴일을 맞아 준영이가 찾아간 곳은? 네,
드디어 녹음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할 건데요. 아, 저도 지금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정말 멋있는 게 나올 거니까 모두 기대해 주세요. 야, 네. 일단은 지금 인트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아, 솔직히 뭘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저희 뭐 데뷔 무대나 그치. 이제 앞에 나와서 첫 방이라 이런 데는 항상 물렸어야 되니까 아 그러면은 약간 니네 팀 이름으로 해가지고 네. 약간 그렇게 넣어가지고 해볼까? Yeah, yeah,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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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T. 재밌죠? 이런 게 약간 그 어렸을 때의 게임기 같은 거 새로 막 선물 받았을 때 만지는 그런 기분? 네, 다 신기하잖아요, 모든 게. 그쵸, 이렇게 비싼 게임기는 없죠. 자주는 뭐 놀러 오는데 틈틈이 이제 작업하거나 이럴 때 좀 놀러 오고 요새는 녹음실에서 같이 이제 메이킹하는 그런 시간이 많아서 그런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나름 뭐 열심히 해요 나름 열심히 해요 나름 예 네. 아니요 근데 너무 화난 분위기에서 해가지고 좀 잘 안 나오는 야. 보여줘? 이야 이런 분위기 춤을 추라고! 어 예! 저희 원래 이런 거 많이 안 놀아요 카메라에 있어서 오버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다 이제 훅을 써봐 훅을 This is the best This is the best touching me mommy I'm so special guest 더 막 더 오버해도 될 것 같아 살짝 심심해가지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그때 호령이랑 교차 은하를 받았었거든요 인트로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서 그때 잠깐 썼던 건데 뭐 이거보다 네 더 좋은 게 나와야 될 텐데 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This is the best, this is the best 다시 네 맘을 열어줄 so special guest We are 해는 배는 때론 sweet melody라 네 맘을 적셔줄 like you 다음 거 같네요 일단은 오늘 인트로 작업을 해봤는데 저희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너무 재밌게 작업을 했고 일단은 괜찮은 훅도 좀 나온 것 같고 테마도 너무 괜찮은 것 같고 한데 이제 뭐 이게 팩스가 돼서 녹음을 하게끔 이제 마무리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준영이가 그거 하나는 좀 팬 있지 네 다른 게 아니라 이거 좀 이거 카메라 있는 자리에서 확실하게 좀 해놔야 될 게 있는데 네.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아니 동의서를 좀 받고 네.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이제 그러니까 인트로가 나오면은 저랑 얘랑 같이 한 거니까 너무 얘한테만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뭐 너무 저한테만 뭐 이 노래가 별로 안 좋더라도 같이 욕을 해달라는 뜻으로 네. 반반씩 해주세요 꼭 반반씩 반반씩 해줘야 돼요 뭐든지 그렇지 반반씩. 뭐든지 반반씩 네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호랭이 형이 너무너무 재밌게 해줘서 더 이렇게 편하게 작업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아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것저것 많은 것을 배워가면서 이제 이 MTV 비스트 마지막 편이 될 때쯤은 저는 데뷔를 해야겠죠? 그때까지 제가 음악적으로 얼만큼 성장해 있는지 꼭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녹음한 것들, 작업한 것들은 어디에선가 꼭 찾으실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샅샅이 디저들 보시고요 MTV 비스트 다음 이야기 다시 시작된 이들의 데뷔를 향한 도전 과연 비스트를 깜짝 놀라게 한 또 한 번의 미션은? 미션의 승리를 위한 비스트의 치열한 준비 과정 보이스 투 서치 포 탑 가요계 정상을 향해 도전하는 아름다운 6명의 멤버들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